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여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 요즘과 같은 계절,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어깨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어깨 그 자체보다는 얼굴과 어깨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강호동이 아무리 줄리엔 강보다 어깨가 더 넓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커버리면 어조비로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어조비를 탈출하고 평범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어깨가 더 넓어 보이기 위해선 단순히 평균 이상의 어깨 너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 크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슴, 어깨, 등 근육을 전반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어깨 근육을 집중적으로 발달시켜주는 것이 날씬한 반팔을 입었을 때 삼각근 라인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인분들을 위한 어깨 운동 꿀팁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인 어깨 운동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후면 삼각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후면 삼각근의 필요 이상의 볼륨 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어깨 근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위는 바로 측면 삼각근인데요. 따라서 이미 삼각근의 사이즈가 충분해서 삼각근의 밸런스 있는 발달이 더 중요한 중상급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보자 분들은 이 측면 삼각근을 더 신경 써 주셔야 어깨 전체의 볼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투자한 시간 대비 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운동 초반부에 운동을 진행하는 부위가 운동 후반부에 운동을 진행하는 부위보다 더 많은 근성장이 발생했다고 알려주는데요. 따라서 세계적인 피직 선수 안주이 데이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발달이 필요한 측면 삼각근 운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깨 운동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삼각근의 경우 측면 삼각근 다음으로 큰 부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슴 운동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의 경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장 후반부에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면 삼각근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보자는 숄더프레스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숄더프레스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면 삼각근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전면 삼각근 중심의 동작이기 때문에 마이너머슬 커넥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초보자분들의 경우 더더욱 숄더프레스 하나만으로는 측면 삼각근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EMG 테스트 결과들을 통해서 측면 삼각근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유리하다고 입증된 사레레 동작은 초보자부터 중상급자분들까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종목으로, 덤벨과 케이블 그리고 머신 등 사레레 동작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레레 동작 특성상 사용 중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종목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점진적 과벌을 적용하겠다고 자세는 개나 져버리고 사레레를 고중량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량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고 불필요한 반동이 사용되면서 측면 삼각근에 올바른 자극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의 경우 무리한 중량으로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반동 사레레를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시범 형님이 진행하는 방식처럼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며 충분한 가동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선에서 중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을 고용하더라도 충분한 재료가 없으면 건물을 짓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근육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재료가 없으면 근성장의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 운동뿐 아니라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병행할 때 삼각근 발달 속도를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 운동 시작 30분 전 피토틱스에서 나온 시트알겐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의 경우 근육의 혈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몸속 단백질을 근육으로 빠르게 전달할 뿐 아니라 젖산을 비롯한 각종 피로물질들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근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시트알기닌의 경우 아르기닌의 체내 흡수를 보완하기 위한 성분인 시트로와 아르기닌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약사가 직접 설계한 제품으로 100% 국내산 아르기닌을 한 포에 5000mg에 달하는 고함량으로 때려 넣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1년 이상 오랜 기간 섭취하고 효과를 보고 있기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이번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오직 일반인 클래스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츄얼 아르기닌 5플러스 3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